종종 인연으로 이구 불도라. 불도를 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 열리 자, 이구 불도라. 이구 불도. 부처님 도를 구하니. 또 하니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 거 하면은 이게 글이 좀 많은데 환희 보시하면 거기까지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여덟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규 행시하며 하되 금은 산호와 진주 마니와 자거 만호와 금강 제진과 노비 거성과 고식 연여로 환히 보시하야. 거기까지. 다시 호규 행시. 혹 어떤 이가 행시 행할 행자 보시할 식자, 보시를 행하되, 혹 어떤 이가, 유자는 어떤 이가, 그런 말입니다, 유자는. 어떤 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혹 어떤 이는 보시를 행하되, 금, 은, 산호, 이 저기 바다에 있는 산호, 이것도 아주 보물로 들어가요. 산호 가지고 뭐 잘 다듬어 놓으면 그것도 상당히 그 붉은 산호 비싸죠. 금과 은과 산호와 진주, 진주도 그 여러분 여성 부자님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진주. 또 마니구슬, 여의주란 뜻입니다. 마니라고 하는 것은 여의라고 하는 건데 꼭 뭐 뜻대로 된다고 해서라기보다는 뜻대로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값진 보물이 마니주예요. 마니와. 그 다음에 자거라고 하는 것도 이건 이제 난 정확하게 모르는데 자거라고 하는 그런 또 광석인데 보물입니다. 그 다음에 만호, 만호는 아시죠? 만호라고 하는 그 보물도 있어요. 만호. 그 다음에 금강은 이제 다이아몬드고 금강의 재진과 재진은 여러 가지 진보, 보물. 그러니까 금은 산호 진주, 만호, 자거, 참 마니, 자거, 만호, 금강. 또 어떤 데는 호박도 있죠. 호박, 호박이 진주, 자거, 만호. 뭐 하여튼 호박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금강 재진 여기는 더 많네요. 뭐 숫자가 금, 은, 산호. 그 다음에 진주, 마니, 자거, 만호, 금강 벌써 여덟 가지네 여기에. 그런 등등 재진하면 여러 가지 진보, 보물들과 그 다음에 이제 보시를 행하는데 이런 걸 막 줘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줘도 사실은 의미 있는데 줘야 돼요. 의미 있는데 가장 값지게 써야 됩니다. 비록 이것이 이제 뭐 보물이라기보다는 재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물이 곧 재산이니까 재산을 우리가 쓰는데 정말 뜻있게 쓰는 거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거 그것도 배워야 돼요. 두루두루 잘 알아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일까 이걸 이제 우리가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실은 써야 됩니다. 또 뭐 재산이 있다고 아무데나 다 그냥 희사한다고 그게 물론 그 마음은 좋지만은 그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도 참, 돈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옛 사람들의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쓰기를 잘 써야 돼요. 정말 의미 있게 써야 그 결과가, 쓰는 건 인이거든요. 인연이 되는 거라. 그 결과가 또 거기에 따르게 되니까. 여긴 또 노비거성, 노비는 이제 남자 그 종, 여자 종 이렇게 이제 합해가지고 노비라 그럽니다. 노비거성 이건 이제 수레거자고 탈승자니까 수레 뭐 요즘 같으면 뭐 최소한도 자전거 자가용 뭐 등등 이런 거겠죠. 옛날에는 이제 그 탈 것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탈 것들인데 마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보식 연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배로 꾸민 보배 보 꾸밀식 그렇습니다. 보배로 꾸밀식 연여 이거는 이제 그 연이라고 하는 거 알죠? 가마 가마도 이제 뭐 시골에서 그저 장가고 할 때 타는 가마 정도가 아니라 저 옛날에 왕들이 타고 다니고 교자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큰 대신들이 타는 거 왕들이 여기는 최소한도 왕이 타는 그 가마 같은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 연예로 환히 보시라. 보시할 때 절대 기쁜 마음이 나지 않거든 하지 마세요. 정말 하고 싶을 때 여기 환히 보시 환희스럽게 보시를 해야 그게 이제 정말 제대로 보시하는 것이고 복이 되고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 하도 저래 불사해서 하니까 참 보시는 하기 싫은데 체면에 맞춰서 한다든지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체면에 맞춰서 한다든지 하도 주지심이 졸라서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한다든지 또 하긴 하는데 자꾸 미련이 남는다든지 그거 안 해도 돼요. 정말 할 때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희사 그러잖아요. 버릴 사자 쓰는 거야. 희사 버리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흔적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다 버리는 마음으로 기분 좋잖아요. 시원하잖아. 그 흔적 모아놨다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야. 여기 환히 보시라고 딱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잖아요.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 그런 것들을 환희스럽게 보시한다. 또 쓰겠습니다. 호규 행시하되 호 어떤 이가 보시를 행하되 호규 행시하되 고교행시하되 금 요즘 금값이 최고로 올랐다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재산이냐 산호 진주 진주 많이 인도에는 보물도 여러 가지라.
많이 작아 마노 이런 거 혹시 누가 가지신 분 있으면 다음에 좀 가져와서 보여 좀 주십시오. 어떤 건지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노 우리 불자들에게는 사실 경전이 보물이고 또 그거 더 보물은 마음이 보물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금강, 다이아몬드. 삼보 하잖아요. 오늘 삼보하라는 보살님이 있었는데 삼보, 불급성 삼보. 그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보물이라 해서 세 가지 보물 삼보라고 해요. 재진, 재자는 이제 여러 가지, 모두 재자고 여러 가지 재자니까 금강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보물과 또 노비, 노비들. 그것은 노비 그성과 보식 여러 가지 보배로 꾸밀 식자 장식한다 할 때 식자죠. 보배로 장식한 보식 염려 사극에 보면 염려 그 저 옛날 사람들 태워가지고 이제 들고 가고 한 그런 것들이 전부 염려입니다. 연녀 보식 연녀로 환희 보시한다. 아 좋은 말이다. 환희 보시. 보시하고 조금 아까운 마음은 들어도 기분은 좋아요. 환희심은 난다고요. 환희를 보시하면
환희로운 모습만 취해도 그것도 남에게 좋은 보시하는 것입니다. 뭐 물건으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늘 싱글벙글 싱글벙글 또 그 웃는 모습 그리고 친절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 이게 환희스러운 얼굴인데 그 환희스러운 얼굴 표정 그것만으로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기분이 좋고 만난 친구들이 기분이 좋고 그 얼마나 큰 보시입니까? 보시하며 보시하야 회항불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거 이제 네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회항불도하고 원덕시성의 삼계제일인 재불소탄이며 거기까지 회항불도 그런 등등의 보시를 해가지고 금은 뭐 산호 진주 만이 자거 만호 금은 금강 노비 거성 이런 등등을 환희스럽게 보시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회항불도한다 불도에 회항한다 이 말입니다. 불도에 회항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깨달음의 도 우리 마음 깨닫는 거 그거 불도라고 하면 뭐 뜻이 아주 그 포괄적이고 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모든 보시를 불도에 회향해야 된다. 그 딴 데에다가 회향하려고 보시하면 이건 다른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불자는 그게 아니야. 불자는 보시를 하되 불도에 회향하는 걸로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불도를 닦는데 보탬이 돼야 되고 내 불도로에 말하자면 발전이 와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여기 어디 스님들도 급식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은 거기다 불법을 얹어서 주어라. 밥 한 그릇이라도 불법의 의미를 담아서 전체 같은데 그 급식 활동하는 스님들 참 고맙고 도와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불법까지 담아줘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저 뭐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이나 무슨 복지부에서 하는 일이나 무슨 자선단체에서 하는 일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똑같다. 불자가 만약에 한다면, 특히 스님이 한다면은 그것은 의미가 달라야 된다. 밥 한 그릇이라도 국수 한 그릇이라도 그 의미가 달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늘 주장해요. 그게 뭔가 하니 회항불도야. 우리가 그렇게 보시하는데 그것이 불도에 회항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회항불도하고 원덕시성의 원큰데 얻기를 원한다. 원할 원자 얻을 덕자죠. 얻기를 원한다. 그게 뭔가 하니 시승 이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다?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일불성의 가르침이다.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이게 시승이에요. 이 가르침. 이 가르침 얻기를 원한다. 이 가르침은 뭔가 하니 삼계 제일이다 이 말이야. 삼계. 욕계, 석계, 무석계.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법화경의 가르침보다 더 우수한 가르침은 없다. 이 뜻이 삼계 제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수억만 책들 중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선택하라면 그것은 법화경이다. 내가 그래요. 내가 신들에게 환경도 가르치고 하지만은 이 신념에는 변함이 없어요. 환경이 너무 커서 그 가지고 다니기도 곤란해.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많고 많은 가르침의 책들 얼마나 책이 많습니까? 단 한 권만 선택하라면 법화경을 선택해. 법화경을 선택해. 그래서 3개 제일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가르침 얻기를 원하는데 이 가르침은 뭐냐 삼계의 제일이고 불소 재불소탄이다.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는 바다, 찬탄하는 바다.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는 바다. 법화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깊은 뜻이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는 바고
삼계 제기야 하여튼.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불교 경전 뭐 어록 뭐 등등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단 한 권만 선택하라면 그건 뭐 두 말 할 것도 없이 법화경을 선택해야 돼. 백 번이고 법화경이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정도입니다. 이 법화경이. 그런 뜻을 여기다 이야기 해놨네요. 그 다음에 쓰겠습니다. 회왕불도 원덕시성 삼계제일 제불소탄. 탄자는 찬탄할 탄자야. 회왕불도, 불도에 회향하고, 회향. 회왕불도하고 원덕시성의 승자는 탈승자도 되는데 가르칠 승자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대승하면 큰 가르침, 소승하면 작은 가르침. 가르침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건 비유인데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전덕에다 이르게 하는데 혼자 가느냐 여러 사람을 같이 태우고 가느냐 그 차이에서 이제 대승, 소승,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삼계 제일인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상 전부를 이제 칠 때 삼계 그래요. 부처님도 삼계 도사 그러지 않습니까? 삼계에서 제일인 제불소탄이며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는 바며 제불소탄이며 그 다음에 또 네 구절 읽겠습니다. 호유보살은 사마보거와 난순화계와 번식보시하며 거기까지입니다. 호유보살은 혹 어떤 보살은 사마보거 네 마리 사자요. 네 마리 말이 끄는 보배로 된 수레 이 뜻입니다. 한 마리 끄는 그 마차가 있고 두 마리가 끄는 마차가 있고 네 마리가 끄는 마차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 네 마리가 끄는 보배 수레와 또 난순 보게와 거기 이제 수레가 하도 근사하니까 난간이 있는 거예요. 난순이라는 것은 난간이 돌아가면서 있다는 뜻입니다. 화계 아주 아름답게 거기 이제 위에 그 뭐 천장이 없는 덮기 지붕이 없는 그런 그 수레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난간이 있을 정도니까 아주 그 꽃으로
아름답게 장엄한 그런 그 천장이 있는 거죠. 그런 그 보배로 된 그런 그 수레인데 헌식 보시라. 여기 이제 난간 헌자예요. 헌은 마루 헌자인데 퇴마루 헌자인데 그런 난간까지 잘 꾸며 있는 그런 것까지도 보시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 바람이 다 뒤에 또 다른 거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육바람이 중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전 지혜로 나가니까 뒤에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나오는데 앞에는 이제 보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쓰겠습니다. 호규 보살은 호우거든 보살은 보살은 사마 보거 사마 보거 사마보거와 난승 화계와 여기 경전에서는 계속 난승 이렇게 나옵니다. 난간이라고 하지 않고 뜻은 같아요. 호텔이나 아파트 이런 건데도 다 난간 있죠. 난승. 그게 난승입니다. 난간. 난승, 화계. 마차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들 마차를 만들었다. 얼마나 화롭고 훌륭한 마차겠습니까? 난승, 화계와. 이 개짱, 덮을 게. 또 일상이라고 할 때도 이 결자를 쓰는데 위에 이제 차일 말하자면 햇빛 가리개를 이 개라고도 하고 그래요. 또 헌식 난간도 잘 꾸며진 그런 것을 보시한다. 헌식 보시라. 꾸밀식자, 난간을 꾸며놓은 그런 수레. 그것까지도 다 보시한다. 이런 거 절에 갖다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딴 데 이제 필요한데 준다는 뜻이지. 절에는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꼭 이제 불자들은 또 보시하면 무조건 절에 뭐 갖다 주는 것만 보시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단 이제 이것이 내가 불도로 회향하는 그런 원력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갖다 주더라도 필요한데 이제 베푸는 거죠. 근식 보시하며 또 네 구절 읽겠습니다. 부견 보살은 신육 수족과 그 처자시 하야 구 무상도 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부견 부자는 다시 부자예요.
또 붙자, 다시 붙자, 또 붙자 옆에 있는데 그와 같은 뜻입니다. 또 보니 보살은 16수족과 몸과 몸에 딸린 살, 그리고 손, 발 이런 것하고, 그리고 남편 붙였어 그럴까 이거 옆에다 남편과 자식을 보시하며 여기 이제 옛날에는 뭐 우리도 이제 그런 평등 사회가 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서 간혹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그 가정도 아직도 좀 남아 있겠지만은 과거에는 말하자면 그 농경 사회고 또 그 전에는 특히 이제 수렵을 해서 짐승을 잡고 이러한 사회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데는 이제 완력이 좋은 남자가 우선이었어. 그래서 그게 남자가 중심이 돼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다 지났고 합니다만은. 지금은 뭐 수상이나 대통령이 여자인 나라가 상당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장관급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의회에 있는, 그 사실 이제 경전에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이야기가 되어 있으면서 내용에는 남녀노소 유식 무식이 아주 평등한 것으로 부처님은 그 이야기합니다. 절대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처자라고 해놨냐? 그 당시 사회 사정을 감안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라고 해도 괜찮아. 남편과 아내, 자식. 그런 이들을 이제 보시를 해서 구무상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상도를 구한다. 어떤 보살은 자기 몸, 자기 뭐 살갗, 손, 발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곳에는 다 준다 이거. 처자까지도 아내와 자식까지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까지 보시한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그 원력을 가지고 해야지 덮어놓고 그렇게 그 아까운 아내와 자식 그리고 자기 몸과 손발을 그렇게 함부로 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말하자면은 얻어와야 되는 거라. 그게 뭔가 하면 무상도야. 최상의 도, 불도. 앞에서는 불도라고 그랬죠. 회양불도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아니고는 머리털 하나도 함부로 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보다 더 큰 욕심을, 보다 더 큰 원력을 가지고 보시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보시하니까 그냥 뭐 아무데나 그냥 의미 없이 막 줘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보다 더 큰 그런 거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라든지 내 덕을 위해서, 내 수행을 위해서 그런 뜻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은 그 저기 저 열반경에 설산동자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과거 부처님의 전신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성 한마디를 듣고 그 개성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둘레둘레 살펴보는데 그 개성은 아무래도 좀 부족하거든. 아무래도 좀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라 그건 이제 반이야. 생멸멸이 쟁멸위락까지 들어야 이제 완전한 개성인데 반만 들은 거라. 그래서 목말라가지고 더 듣고 싶어서 둘레둘레 하는데 거기 누가 사람 없느냐고 막 그 나중에 고함을 치고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 나타나는데 나찰 아주 험상궂은 사람 잡아먹는 나찰이 나타나는 거라. 그 개성은 내가 읊혔다. 그걸 왜 반만 읊고 그만두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부처님 개성을 그 읊으려니까 이게 너무 귀중한 게 돼서 힘이 너무 든다. 그래서 내가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말 못하겠다 이래. 그러면 내가 공양을 제공할 거니까 나를 위해서 일러달라는 거지.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러면 공양을 제공하라. 그런데 내가 필요한 공양은 뜨끈뜨끈한 사람의 피가 내가 주로 먹는 공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설간동자의 신심, 여기 무상도라고 했는데 불도를 구하는 그런 그 열정과 신심을 아주 충천하는데 몸을 달라니까 몸을 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틀림없이 이 몸을 보시할 거니까 마지막 구절 읽어달라. 아무리 배고프도 마지막 구절 읽어주면 내가 보시 먼저 해버리면 내가 못 듣고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듣고 죽어야 돼, 옳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차리 이제 그럼 그렇게 하자. 내가 힘이 없지만은 먼저 일러주고 그 뜨거운 그 몸을 던져서 나를 주면 내가 뜨거운 피를 먹고 요기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이제 하고는 나차리 이제 마지막 계속 일러준 게 나는 뭐 공짜로 일러줍니다. 재행무상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처음에는 이제 재행무상시생멸법, 재행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무상하단 말이야. 이것이 생멸하는 이치다.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밤이 가면 낮이 오고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모든 것은 이렇게 순환하고 돌아가고 흘러가는 이치다. 역주역하잖아요. 역 바뀐다 이 말입니다. 변역한다 이 뜻이에요. 주역도 결국은 세상의 이치를 밝혀놓은 그 책인데 그건 책 제목이 한마디가 주나라 여기야. 여기라고 하는 게 그 원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라고 하는 말도 전부 바뀐다. 변역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인연, 생멸, 생사 그 뜻이거든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불교는. 그런 이치야 뭐 다 알지. 아는데 그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멸멸이 정멸이라.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그런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정멸한 자리를 보았을 때 그것이야말로 열반낙, 즐거움의 낙이다. 정말 최상의 그 낙이 되는 무상도, 깨달음의 도다 하는 그런 이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차리 이제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일러주는 거라. 그 일러주니까 얼른 네 몸뚱이 날 달란 말이야. 설산 동자니까 아주 뭐 10대 아주 팍팍한 젊은 나이에 그 고기들 좀 맛있겠어. 나차리 볼 때 그 빨리 달라고 저런 거라. 내가 약속은 지키겠는데 이 좋은 구절을 듣고 나는 깨달았다. 근데 이 좋은 법문을 내 혼자 듣고 말 수는 없다. 나도 이 몸뚱이 바치는데 그 보상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보상을 받아야 된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도망가겠다는 말도 아니야. 나차 니가 더 빠른데 내가 도망간들 뭐 나를 못 잡겠나. 그건 뭐냐. 내가 잠깐 여기 담벼락에 그 암벽이에요. 담도 아니고 그건 저 바위니까 바위 그 편편한 면에다가 내가 이거 좀 적어놓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나처럼 이렇게 불법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막 피를 이제 깨가지고 이빨을 물고 피를 깨내가지고 혈서로서 곳곳에다 빤빤한 그 바위 벼락만 있으면 전부 써붙인 거예요. 그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라. 그 이제 사사신문 16자지. 그걸 곳곳에다 이제 써붙이고 아 이만하면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참 나처럼 이렇게 환희심을 내서 도를 통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니인데 보시하겠다 하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려요. 뛰어내리거든 니가 내가 떨어지거든 니가 주워 먹어라. 그렇게 이제 약속한 거야. 참 그 아주 대단하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신육수족. 몸과 몸의 고기와 그 다음에 손과 발을 그리고 처자까지도 보시한다. 왜냐? 도를 위해서, 무상도를 위해서 하는 이것이 이제 그런 뜻하고 이제 전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설산동자가 바위 위에서 이제 이 몸을 보시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니까 그 나찰이 어느 순간 몸을 변화해가지고 제석천왕이 돼가지고 저기 수님들이 공부하면
밥도 대주고 옷도 대주고 온갖 것을 다 보호해주는 그런 그 원력을 가진 제석천왕이 있어요. 제석천왕. 제석천이 천신이 돼가지고는 사뿐하게 뛰어내리는 그 설산동계를 받아가지고 사뿐히 이제 땅에다 이제 내려놓으면서 벌써 이제 낯설 모습을 이제 변해가지고 제석천왕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어요. 당신이 왜 그랬느냐? 처음부터 뭐 제석천왕이 돼가지고 나를 가르치든지 어떤지 하지. 수행하는 사람의 신심을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당신의 공부에 대한 신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나처럼의 모습을 놔둬가지고 시험을 해본 것이다. 내가 뭐 한다고 말이야. 뭐 아무리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팠지 그렇게 사람 몸을 그렇게 탐내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야. 얼마나 극적입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 이제 큰절에 가면 그 벽화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이제 교훈으로 삼아라. 위법 망구라. 법을 위해서 이 몸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정신으로 법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밑에는 아주 험상궂은 마찰이 있고 바위 위에는 이제 설산동자가 뛰어내리는 훌쩍 뛰어내리는 그런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그런 그림을 큰절에 가거든 혹시 이제 찾아보시고 감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하면 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 처자, 뭐, 예를 들어서 남편, 뭐, 부모,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내 몸인 거예요. 이래서 가장 소중한 내 몸을 법을 위해서 나처럽게 보시하는 그런 그 정신. 그만치 이제 정말, 위해야 된다는 거죠. 공자도 뭐라고?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만치 도를 좋아한 거예요, 공자도.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 추앙받는 거죠. 그 이제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특히 불교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이런 이야기까지도 뭐 흔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여튼 뭐 불도를 위해서 이렇게 다 보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부견보살은 다시 부 또 부 그런 뜻입니다. 부견 부견보살은 신육수족과 신육수족과 그 처자씨 하야 아내 처 아들자 처자를 보시해서 무상도 하며 최상의 도 여기 이제 글자대로 새기면 위 없는 도 그런데 보다 위 없는 이 도보다도 더 높은 것이 없는 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장 높은 도
무상도를 구하며. 무상도를 구하며. 한 달에 한 번씩 사경을 하니까 요것을 오늘 공부한 거 요거를 30번 해야 됩니다. 30번씩 쓰세요. 요거 뭐 30번 쓰기는 일단이잖아요. 요 정도. 천천히 우리가 이렇게 써도 금방 썼는데 요 정도 요걸 가지고 오늘 공부한 거 요걸 가지고 30번을 다른 노트에다가 반복해서 이제 연습을 했다 하면은 그건 뭐 굉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쑥쑥쑥 막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